비즈니스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신대원에서 저희 반 MT를 왔습니다. 경건 훈련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MT를 가는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남양주 쪽엔 덕소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한번 MT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겨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교육을 받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브이로그 때 나왔던 친구 기억나시죠? 네, 그 사이에 좀 친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넓고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자, 제가 소개할 만한 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 꼭꼭 눌러주세요. 네, 이따가 더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의인전사입니다. 뒤에는 그 ENFP 찬영전사님. ENFP! 기도로서 저희 오늘 M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 예쁜 기도. 귀한 시간으로 주님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종은 이따 레크레이션 할래로 같이 할 겁니다. 나도요? 식사를 시켜주시면 돼요. 인당 15,000원 정도 15,000원이면 꽤 많이 먹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요 최진헌 전도사고요. 성신신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도 중구청 저희 묶여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예안교회라고 모교회예요. 아버지가 개척한 10년 전에 개척하신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가 왔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지금 레크레이션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생들한테 이동하고 있습니다. 1번 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정신없게 찍혀가지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잘 영상이 나왔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과제를 좀 해야 돼가지고 밤새면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저도 최진호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박하영 전도사입니다.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홍보 한번 간략하게 15초 드릴게요. 네.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다가 최진호 전도사님을 치시면 그 바로 밑에 전도사 브이로그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그럼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